제가 그 밑에도 체험 메인. 김밥을 넣는 대리라 공복. 전혀 아니야. 그냥 돈까스 김밥. 돈까스 있으니까. 돈까스는 돈까스만 빼먹어야지. 지금 마이크는 김밥 에디션. YCH만. 돈까스.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왜요? 아이 김밥 에디션 리미티드. 아 네 그 BGM은 그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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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빠라라라라. 근데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데 2시에요?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 이 노래가 재밌어요. 맞추고 싶은데 붐붐붐 내 심장이 가슴을 칠까?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게릴라 붐붐붐 게릴라 붐붐붐 붐붐 나오 뭐 이런 거 뭔가 맞추고 싶은데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게릴라 붐붐붐 세번 갖고 그날의 이분처럼 take it on the chain you know I like that 귀엽다 우리가 커플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와야 돼 그날의 이분처럼 더 찍을 거야 말 거야? 아, 확인 타고 아 딸려 또 카메라 켜졌다 바뀌어 또 아 더 찍을 거야 말 거야? 아 제가 이거 확인하고 확인 좋네요 깜짝이야 아니 졸고 있었습니다 아우 졸리네요 어 저는 네 번째입니다 가위바위보를 이겼거든요 항상 이기고 어 졸려 잘 자요 뭐였지 처음에?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붐붐붐 이거 아이가?
우와. 잠깐만요. 지금 성훈은 한 번에 끝냈고 제가 두 번에 끝냈거든요. 채훈 형은 좀 처음이라서 좀 민성 형이 그래도 세 번째까지 갈 동안 제가 한번 방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형! 화이팅! 뿜뿜뿜 내 심장이 뛰네. 이렇게 쳐드릴게요. 아니요, 안 낸 거예요.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아까 탄 하나, 둘, 셋, 사인 줘요. 네. 그게 나 적당히 야, 이제 하는 거지. 그게 됐나 적당히 마음을 주는 게 그게 됐나 적당히 빠져있는 게 적당한 건 없어 극단적인 장면 배출할 수 없는 너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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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반복되는 장면 그 속에 난 갇혀 배출할 수 없는 너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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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약간 아르바이트 생 같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아 이것은 저희 그 모노뮤직 촬영 현장인데 되게 오랜만에 했나? 매일매일 노래를 했었어가지고 이게 얼만큼 무례한지 감이 안 잡혀. 방금 전에는 그 몬스타엑스의 드라마 마마마마마 헤이 했죠.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멤버분 앞에서 한번 살짝 부른 적이 있긴 했었는데 해보니까 또 저희 느낌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곡 자체가 또 엄청 신이 나요. 그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레스토랑에서 그 스테이크를 썰면서 들으시면 정말 스테이크가 꿀꺽꿀꺽 잘 넘어가실 만한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에르 쾨이흐 마왕인데요.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딱 내게 됐는데 좀 기대되긴 하네요. 네 캐릭터? 네 가지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나레이션, 그 다음에 아빠, 아들, 마왕 이렇게 네 명이 나오고 원래 피아노를 들어보시면 현처럼 다다다다다 하는 이게 말발굽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나 반주 피아노의 음악만 들어도 아 마왕이 지금 어떤 느낌이다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예요. 딱 부르게 됐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은 정민성, 아빠는 박기훈, 아들은 채훈이 형, 마왕은 나. 아 무슨 순백의 천사예요 지금. 지금 때가 아주 잔뜩 묻었어요 저 지금. 가만 안 둬. 이렇게 겁먹으면 Mein Sohn, es ist ein Liebesstreif. 아무것도 아니다. 나뭇잎은 날리는 소리다. 그럼 이제 마왕이 나와요. 성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애기를 이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이런 건 안 들리냐? 그럼 이제 제가 걱정을 My Rouge, Flamme Rouge, My Kind Till and Blätter, so is it your Find 다시 또 마와 우리 딸들이 겁먹 Ich sehe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Feinden so grau. 이제 마지막으로 마왕이 니 이제 진짜 안 오제? 확 잡아 가쁜다. 딱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야. 아주 표현을 잘했어.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절규를 하는 부분. 이제 이야기는 끝나는 거야. 인성형이 나오는 거야. 해설자가 나와서 정리를 해요. 소강이는 아버지는 애기를 안고 달리고 있다.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
드드드드드 간주가 없어졌죠. 도착하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있네. 이 간주가 이게 굉장히 말 달리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이제 말 달리는 소리를 표현한 거고, 지금까지 마음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클래식 곡을 모노뮤직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명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다 정말 잘 맞는 역할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채훈이 형이 제 아들이고 제가 채훈이 형의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웃기죠. 네, 주문하신 콜라 나왔습니다. 아, 네. 이분이 해설자십니다. 이 노래의 이제 중간에서 라포엠의 또 기둥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웨이터입니다. 뭘 웨이터? 네, 주문하신 네. 콜라 나왔습니다. 콜라가 아닌, 이건 뭐예요? 닥터페토. 난 안 먹어. 모노뮤직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네 명이 딱딱딱딱 나오는데, 아마 이 노래는 또 다른 스타일로 좀 나가게 돼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뇨리타. 뭔 노래인지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불렀습니다. 저희가 일단 편곡 자체를 굉장히 기타 사운드와 함께 리듬을 좀 이렇게 살짝쿵 타는 그런 편곡을 했는데, 원곡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그래서 좀 뭔가 약간 라틴풍, 재즈풍 이런 것들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스페인 그리고 저기 남미 이런 쪽 음악을 좀 약간 모아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저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담지 마세요. 어차피 다 담기잖아요. 그럼. 그쪽? 네. 민성이. 이쪽이 기훈이. 저쪽이 채훈이 형. 아니, 이쪽이 채훈이 형.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모뉴 뮤직. 아 다시 할게요. 모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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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모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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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모뉴. 아,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노 뮤직 촬영을 했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레퍼토어를 준비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녹음도 하고 지금 촬영도 끝을 냈고요. 이제 곧 한 곡씩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럼요. 아이돌 분들 노래도 커버를 했고, 센요리타라는 곡도 했고, 클래식, 마왕 이렇게 네 곡을 총 준비해 봤는데요. 다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 그 모노뮤직 이외에 또 저희들의 안무를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라포이였습니다. 퇴근. 마인손. 총 4곡.